좌표, 공간 좌표. 자, 어떻게 그리지? 공간 좌표 이렇게 그리는 거지. x, y, z 이렇게 되고, 얘를 뭐라 그래? 원점, x축, y축, z축. 안 어렵지? 이걸 무슨 평면이라 그래? x, y 있는데, x, y 평면, y, z 평면, z, x 평면. 이건 알지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좌표를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무슨 면체를 그리냐? 직육면체를 그려서 표현하는 거지, 좌표를. 맞아요? 네. 그렇게 좌표를 그려서 표현하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였을 때, 이 점을 뭐라 쓰는 거야? P, A, B, C, 이렇게 쓰는 거지. 이해돼요? 맞지? 만약에 공간상에 니네가 만약이야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1, 2, 3을 찍고 싶어.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만큼 오고 2만큼 가고 그럼 3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찍게 되면 입체적으로 좀 보이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돼 좌표를. 어? 1, 2, 3을 찍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수선의 발 좀 살펴보자. 뭘 살피자고? 수선의 발. 이게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지?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뭐가 없어? Z가 없지? 그럼 Z를 0으로 만들려고 했어? 안에서 문제 풀 때 헷갈리면 없는 새끼 0으로 만들려고. 그지? 이게 뭐야?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지? XY가 없잖아. 그죠? 여기서 없는 새끼 0으로 바꾸라고. 0, 0, 시 이러면 되겠어? 맞죠? 그 다음에 뭐 y축 대칭해볼까? y축 대칭이지? 뭐가 없어? x, y가 없으니까 없는 새끼 부호 바꾸라고 이렇게 대칭을 할 때는. 뭐가? x, z를 바꾸는 아, y축에 바꾸니까 그렇지. x, z가 없는 거지? b 놔두고 없는 새끼 부호 바꾸라고. 이해돼 안 돼? y축 하니까 x, z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x, z 부호 바꾸라고. 알겠지? 이해돼 안 돼? 그 다음에 YZ 평면에 대칭하니까 X가 없죠? 그래서 X에 부호를 바꾸라고. 알겠지? 수선의 발은 없는 새끼 0 만들고 대칭은 없는 새끼 부호 바꾸라고.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수선의 발하고 대칭 둘 다 했어. 알겠지? 그 다음 공간상에서 두 점 사이에 뭐 거리 두 점 사이에 거리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알겠지? 이거는 Z좌표 추가된 거야. 평면에선 할 줄 알잖아. 맞지? Z좌표 추가시키면 된다고. Z좌표 그러니까 뭐야? A가 X1, Y1, Z1, B가 X2, Y2, Z2 이래버리면 추가하라고. 추가 거리할 때는 두 점 사이에 거리할 때는 AB에 거리할 땐 어떻게 하면 돼? 루트에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Z2 마이너스 Z1 하나 더 추가하시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AB를 M 대 N, M 대 N 내분점. 무슨 점? AB를 M 대 N 내분점 뭐 하면 돼? 하고 Z좌표 추가하라고. 내분점 둘이 뭐 하지? 더하고 어느 방향으로 곱해? 이쪽부터 곱하는 거지? 그래서 mz2 더하기 nz1 맞아? 그 다음에 m 대 n 외분점 ab를 m 대 n 외분점. 선생님처럼 순서대로 써. ab를 m 대 n 했을 때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모드야? 빼기 모드라 그랬지? m-n 분의 여기서 그대로 빼는 거야. 이쪽으로 곱하니까 mz2 맞아? 마이너스 nz1. 됐냐 안 됐냐? 알겠어? 어?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9에 대해서 하자. 이게 중요하지, 뭐. 9. 뭐에 대해서 하자고? 9. 자, 9는 이렇게 쓰지. x-a의 제곱에 y-b의 제곱에 더하기 z-c의 제곱은 r제곱.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혹시? 응? 없지? 맞아요? 아, 왜 뒷골이 땡기냐. 알겠냐? x 이렇게 쓰죠. 그럼 쟤를 보면 중심이 뭐야? 중심이 중심이 a, b, c고 반지름이 r이라 그랬지? 아세요?
전지 이름이 아리아. 자,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 자, 구와 평면들하고 좀 보자. 구와 뭐라고 뭘 보자고? 구와 평면. 여기서 말하는 평면은 일단 기본 평면들 얘기하는 거야.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이겠지? 자, 그랬을 때 저 새끼가 XY 평면하고 만난대. 뭐 한다고? XY 평면하고 만나. 평면을 단면화시키면 선으로 보인다 그랬어? 단면화시킬 때 구에 뭐를 포함하고 있으라고? 중심. 알겠지? 그리고 평면은 선으로 보인다고. 단면화시킬 때 알겠지? 선은 뭐로 보인다고? 선 또는 점으로 보인다고. 주로 선으로 많이 보여. 알겠어? 점은 점으로 보이고. 단면화시킬 때는 내가 필요한 걸 한 면에 다 모아놓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이지? 나 수선해발 무조건 내리는 거야. 그럼 여기 이렇게 되지? 이게 반지름 R이고 여기 C고 피타고라스 쓰는 거야. 알겠지? 필요하다면 이게 ABC인데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AB빵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나서 저기 생기는 단면은 이런 원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래놓고 요 새끼가 반지름 되는 거라고. 되냐 안 되냐? 중요한 거야. 구와 평면. 자, 그 다음에 구와 직선. 뭐라고? 구와 직선. 여기서 말하는 직선은 일단 축이야. 뭐라고? 축. 그지?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축이야? Z축이야. 그럼 이게 ABC지? 맞죠? 그러면 또 여기다 뭘 내려? 수선해발 내리고 이렇게 이으라고. 알겠지? 그럼 Z축. 여기는 같을 거고 얘는 반지름 R이지? 여기는 뭐가 돼? 빵빵씨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빵빵씨. 그래서 여기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냐 안 되냐? 알겠지? 이해돼? 항상 이거 갖고 푸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러면? 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지? 이해돼 안 돼? 접한다 그러면 그림 그려서 풀어. 항상 그림 그려서 풀으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평면 또는 세 축에 동시 접하는 구. 뭐라고? 동시 접하는 구. 동시 접하는 구. 뭐 그리라고 그래 선생님이? 세 축, 세 평면에 동시 접하는 구는 뭐 그려? 정육면체 그리라고. 이렇게 알겠니? 이렇게 정육면체를 그려서 x, y, z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놔두면 되겠어? a, a 해서 얘를 중심으로 놔두면 되지? 그러면 얘가 접점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게 반지름 a가 되고, 그래서 x, a의 제곱에 y, a의 제곱 더하기 Z-A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쓰면 세 축의 동시, 세 평면의 동시에 접하는 구고, 얘네 특별히 얘는 중심의 좌표가 다 양수인 거지. 얘네 중심의 좌표가 다 양수인 거고, 이거 봐봐. 세 평면의 동시에 접하는데 마이너스 1, 2, 3을 지난대.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X 플러스 A제곱, Y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Z-A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쓰면 돼. 이 새끼랑 중심의 부호가 같아. 지나는 점하고. 알겠어? 지나는 점하고 중심의 부호가 같아. 여기 봐봐. 옛날에 이렇게 XY 평면이야. 좌표 평면인데 여기 접한대. 이해돼?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X 음수 Y 양수 맞아 안 맞아? 지나는 점이. 그지? 그러면 중심도 그렇다라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알겠어요? 중심도 그래? 그러니 마이너스 1, 2, 3이니까 x값은 음수고 y값, z값은 양수다 이런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그 부호 같이 따라다니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평면에 꼭 세축에 접하는 건 요게 반지름이면 되는 거지? 맞아? 맞잖아. 이게 수직인선 아니야. 이해돼요? 여기도 이게 수직인 거고. 맞아? 이것도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수직인 거고. 돼요? 안 돼요? 맞지? 그래서 이게 다 접선들이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여기는 2a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돼요? 황찬이? 자, 됐고. 그다음에 네 번째 이런 거 봐봐. 이제 구가 요렇게 하나가 있어. 구가 요렇게 하나가 있고, 자 여기 바깥에 점 직선이 하나 있어. 또는 평면일 수도 있고, 알겠지? 직선일 수도 있고 평면일 수도 있고, 알겠냐? 최단거리 구하래. 어떻게 하는 거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그린 다음에 반지름 빼면 요게 최단거리가 되는 거지. 맞아요? 요렇게 연장하면 요게 최대 거리가 되는 거고. 알겠어?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 점, 공간상에 또 구가 하나 있고, 여기 점이 있대. 여기서 접선 그을 거야. 뭐 긁는다고? 접선. 그럼 요렇게 긋고, 요렇게 긋고. 여기 접점들 보여? 맞지? 그럼 얘를 지름으로 하는 뭐야? 원이라고. 접점의 자취지. 돼요 안 돼요? 알겠어요? 이게 접점의 좌치고, 여기 뭘 둬서? 중심을 둬서 있고 있고 있고. 알겠냐 모르겠냐? 이거 수직인 거고 단면화 시켜버리면, 알겠지? 이거 수직인 거고. 그럼 요 삼각형 보여 안 보여? 요 삼각형에서 뭐 요거가 세타라 놓으면 맞지? 여기서도 삼각비 나오고 이 크다란 곳에서도 삼각비 나오지. 이해 돼요?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되고. 이해 되냐? 응?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구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두 구의 위치 관계. 무슨 관계? 구의 위치 관계 알아? 위치 관계들 알아요? 요렇게 요렇게 있으면 두 구가 외부에 있는 거지. 이러면 둘이 땡기면 돼. 알겠어? 그 외부에 있으면 반지름 두 개 더해도 중심거리보다 작지. 맞아 안 맞아? 이게 외부에 있는 거지. 반지름 두 개 더한 게 이러면 이게 외접하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중심거리가 반지름의 합, 그 다음에 반지름의 차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라고. 이해되지? 그 다음에 중심거리가 반지름의 차랑 같으면 뭐 하는 거야? 외접하는 거라고. 아니 내접하는 거라고. 내접. 그치? 그 다음에 반지름 차가 중심거리보다 크면 내부에 있다고. 이해돼요? 어? 외워 외워. 너네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누구지? 쉽게 볼 수 있는 게 요 새끼하고 요 새끼는 쉽게 이해가 되지? 맞아?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반지름의 차가 있지? 아, 반지름의 합이 있잖아. 얘랑 같으면 무슨 점? 네 점. 맞지? 이렇게 써놔. 아까 정 헷갈리면 여기는 외 점. 알겠어? 중심거리가 이쪽에 있으면 외부. 여기 사이에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지? 여기 있으면 내부. 하면 별로 어렵지 않잖아. 이해되는데. 알겠어? 중심거리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증가시키면 생각을 하면 되겠지. 이해되는데. 내부, 내접. 일단 먼저 내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내부에 있다가 내접했다가 두 점에서 만났다가 외접했다가 안 만나는 거 아니야? 계속 빼면 한 개 고정시켜놓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알겠냐? 됐죠? 문제 좀 풀자. 자, 1번. 자, P점은 마이너스 3, 4, 5에 맞지? 쟤를 YZ 평면에 대칭해서 그걸 Q라 그랬고. 맞아요? 그럼 Q 해봐. Q 얼마야? X가 없잖아. 그러면 3, 4, 5 이렇게 돼요? X를 바꾸면 되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이 새끼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래? PQ를. PQ를 이렇게 쓰라고. 2대 1 모르는 사람들. PQ를 2대 1. 그럼 내분점이니까 둘이 뭐해? 더해. 맞아. 3, 3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2, 3은 6에서
3이야 2, 4, 8에서 4야 2, 5, 10에서 이렇게 되는 거 맞냐? 맞지? 이거 다 더하리잖아. 다 더하면 얼마인지 알겠지? 돼, 안 돼요? 되죠? 자, A점은요. A0, B야. B점은 BA0이야. C점은 0BA야. 이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래. A제곱 B제곱 4. 삼각형 ABC의 면적을 구하란다. 자, 이거는 왜 냈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 내적으로 나중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공간 벡터 가서 한번 할 거야. 알겠지?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봐봐 선생님, 요 점 보여 안 보여? 점 보이지? 이거를 하나씩 한 칸씩 앞으로 당겨. 그리고 하나씩 민 거지. 그게 이 새끼 맞아 안 맞아? 이 새끼 맞지? 얘를 또 하나씩 밀었지? 이해되는 데 뺏길 거 다시 앞으로 당기고. 그러면 저 삼각형은 100% 정삼각형이다. 알겠지? 뭐라고? 100% 정삼각형이야. 길이 구해봐도 금방 알아. 알겠지? 길이 구해봐도 금방 아는데 뭐 특징 알면 남들보다 빨리 푸니까. 그지? 자, 그래서 AB 길이 구하면 루트에 얼마? A-B의 제곱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그 새끼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니까 4에다가 4하면 8 빼기 2AB 이렇게 나오지. 그럼 면적은 4분의 루트 3에 8 빼기 2AB 이렇게 될 거고. 맞아? 정삼각형이니까 결국 뭘 구하라고? 최소야 최대야? 최소 구하랬으니까 이 새끼가 최대면 되는 거지, 빼는 새끼가. 맞아? 그러면 합이 있고 곱의 치수를 물었으니까 산술기야 쓰면 되겠어? 그럼 2AB 하니까 AB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가 이 새끼가 2가 되는 거지. 맞냐 안 맞냐? 그래서 4분의 루트 3에 8 빼기 4 하니까 답이 루트 3 이래 되겠어. 알겠어요? 산술기야.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Z래. 알겠죠? 여기 540이 있네. 누가 있다고? 540. 이렇게 찍어주면 되지. 540. 그냥 막 찍지 말고 이런 선 표현해가면서 찍어. 점 찍을 때 Y 승하 로그인 책이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로그인 책? 들어와서 봐봐. 얘가 5, 4, 0이야. 알겠죠? 그래 놓고 Z가 A가 얼마야? 0, 0, 3이지? 맞냐? A가 0, 0, 3이래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C가 0, 4, 0. 여기 맞네? C가 0, 4, 0?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가 C야.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놨고 그 다음에 어딘가 P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대. 이해돼 안 돼? 그랬더니 이게 3이란다? 알겠지? 이게 3. 그랬을 때 FBH 이거네. 이거 PBH 이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 아주 직각이래. PBH 저 새끼를 바닥 평면에 정사형 시켰대. 뭐 시켰다고? 정사형 시켰대. 이제 봐봐. 쟤를 정사형 시켰대. 그럼 정사형된 면적 구해라 이거지? 맞아? 그러면 뭐가 어떻게 구한다고? 정사형된 면적 구하는 방법. 1번 뭐야? 1번 밑에다 그리라고. 1번 그린다야. 알겠지? 그려서 뭐한다? 직접 구한다. 알겠어? 직접 구한다. 이해되냐 안 되냐? 알겠지? 돼 안 돼? 알겠어? 또는 뭐야? 직접 안 구하면 이면각을 찾아서 구한다지? 돼 안 돼요? 내려 찍어볼게 지금부터. 그러면 내려 찍으면 어쨌든 바닥 평면인 거니까 노선상에 떨어지는 거 맞아? 여기 어딘가 떨어지겠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이렇게 내려 찍고 이렇게 이면 여기도 자동 수직이겠네. 내려 찍은 거니까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자동 수직이겠어. 이해 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떠나서 봤더니 얘도 내려 찍은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내려 찍은 거니까 이렇게 이으면 쟤도 자동 수직이겠어. 맞아 안 맞아? 맞아? 이렇게 주변 것들을 잘 활용하라고. 알겠지? 주변 것들. 그러면은 결국은 바닥 이면적 구하는 거 아니야? 맞냐 안 맞냐? 그랬더니 여기가 이것도 수직이잖아. 맞지? 근데 얘가 3이지? 얘가 3이고 4고 얘가 5네. 그럼 얘는 3대 5 맞아? 평행한 거잖아. 얘네 둘이 평행한 거 맞냐 안 맞냐? 맞아. 평행한 거 맞지? 그럼 얘도 3대 5야? 네. 돼 안 돼? 그럼 여기가 얼마지? 여기가 4잖아. 그럼 여기를 X라 놓으면 3대 5는 X 대 4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X는 5분의 12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 이해 돼 안 돼? 5분의 12 맞아? 그 다음에 이거 3대 5라며 이게 5잖아. 그럼 이게 실제 3 아니야? 네. 그럼 다 했네.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12 이렇게 하면 되겠어? 네. 직접 구하기 한번 해봤어? 이해돼? 됐어 안 됐어? 알겠지? 이거 봐봐. 항상 이렇게 뭔가 내려 찍었을 때 여기가 수직인 상황을 잘 표현해놓으라고 그림에다가. 그럼 내려 찍었을 때 이으면 수직 되겠구나라는 게 보인다고. 알겠어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이 새끼도 내려 찍으면 여기도 수직이다라는 게 보이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되냐 안 되냐? 네.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되지? 나중 되면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없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어.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알겠어? 그러면 이 점을 일반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거리가 3이다를 이용하게 되면 이 점이 나와. 사실은 이해돼 안 돼? 정 모르겠으면 이 점이 나오면 얘를 뭐하면 내려 찍으면 이 점이 나와 안 나와? 이 점이 나오지? 그렇게 해서 구해도 되기는 해. 나중 되면. 알겠냐? 이면각을 못 구해. 이면각을 또 구하지. 이면각이 이거분의 이거 아니야? 이면각이잖아. 여기 직각, 여기 직각이니까 이 면적 구해서 이거분의 이거 코사인. 이해돼 안 돼? 여기 이면각이잖아 이게. 알겠어? 왜냐면 이 선이 이 면에 포함된 여기에 수직인 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이 새끼에 포함된 수직인 선 맞아 안 맞아? 이게 이면각이잖아. 알겠니? 자, 그 다음에 4번. 몇 번? 4번. 4번. 몇 시야? 45분. 어? 45분입니다. 45분? 자, 이게 무슨 평면이래 문제에서? 이게 XY 평면이래? 자, 여기에 무슨 삼각형이 있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이등변 삼각형이래? 네. 여기 얼마? 이게 5고 너도 5고 넌 2도 7이래. 이등변 삼각형 보이면 갈르라 그랬지?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긴 루트 7이야? 맞아? 그럼 25에서 빼니까 여기는 뭐가 돼? 뭐라 나오겠지? 일단 그 다음에 여기 무게중심이 있네? 됐어? 그쵸? 이렇게 올라갔어? 뭐였다고? 올라갔어요. 여기가 P, 114이지? 맞아? 그럼 XY 평면이니까 얘는 11빵 이러고 나와 안 나와? 11빵 이러고 나오네? 이해돼 안 돼? 점 P에서 어디까지 길이 구하래? BC까지 길이 구하래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내려 찍은 게 여기래잖아. 맞아? 그럼 여기 이등변이니까 여기 맞아 안 맞아? 그럼 요렇게 이으면 요거 구하라는 얘기지? 돼 안 돼요? 3, 4 정리 쓰면 존나 쉽네. 뭘 아쉽다고? 존나 쉽다. 여기를 얼마야? 얼마? 3루트 2야? 네. 그럼 요거 루트 2야? 네.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요 길이는 4 아니야? 네. XY 평면이니까 맞아 안 맞아? 여기 4니까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면 요 길이 나와 안 나와? 아, 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좀 어렵다. 자, 보세요. 정육면체야? 무슨 면체냐? 정육면체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있어. 댕댕댕댕댕댕댕댕댕. 자, 이렇게 있지?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무슨 축이래? Y축. 요 점의 좌표가 3이야? 여기가 6이지? 맞아? 요렇게 가서 여기 Y축, Z축 맞아요? 안 맞아요? 요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지? 맞냐?
이 점이 뭐래? 이 점이 333이래. 333. 알겠어요? 이 점은 330이래지. 330. F점. 여기는 330이래. 그치? 어, 그 다음에 H는 여기 066. 여기가 H, 여기가 F. 그 다음에 A는 033. 여기가 A야. 여기가 A가 033. 맞죠? 이렇게 있네. 여기가 T, A, B, 여기가 B, 여기가 C, D, 여기가 E, F, EF, G, H. 이렇게 있는 거지? 맞아? 이런 정육면체가 있어. 알겠지? 이게 지금 각 선이, 네가 문제를 다시 잘 읽어보면 이 각 선들이 축에 평행하다라는 걸 알 거야. 알겠지? 축에 평행하다고. 그랬을 때 어디서? 156? 156이래. 156. 잘 찍어봐. 그림 잘 그려야 잘 풀린다 했어 내가. 어? 156 어디야? 1. 156은 이 새끼를 3등분한 게 1이 되는 지점이지, X좌표가. 맞아? 그럼 1이네. 맞아? 연장. 나 5니까 얘를 3등분한 이 지점. 여기가 5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1, 5, 6이지?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돼? 여기를 3등분한 지점하고 여기를 3등분한 지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맞아 안 맞아? 네.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게 3인 거니까. 이게 3인 거니까 얘도 3인 거지. 돼 안 돼? 그럼 이 점이 1, 5, 6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안 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림을 잘 그려야 잘 나온다 했어 내가. 이해되니 안 되니?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야?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야? 봐봐. 모서리 위를 움직이는 점 P래지? 요 위를 움직여 P가. 되니 안 되니? 맞지? 그럼 P가 만약에 여기 있어. 되지? 그러면 요렇게 이어서 그게 XY평면과 만나는 점이 있겠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야. XY평면과 만나는 점을 Q라 그랬을 때 이 점이 M인데 제일 긴 거 찾으래지? 되니 안 되니? 제일 긴 거 찾으래. 그럼 봐봐. 그러면 아무데나 하나 찍어볼래? 아무데나? 어디 찍을래? 뭐 하고 싶은데 찍어봐. B. B? 그거 딱 글리감 딱 답이야. 알겠지? 그럼 딱 답이, 딱 답인 거 해볼까? 자,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요쯤 이따 쳐봐. 요쯤 이따 치면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어딘가 생겼을 거 아니니 얘들아? 네.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면 여길 요렇게 입고 나면 여기도 요렇게 입고 나면 맞아 안 맞아? 맞지? 결국 이 길이 두 배가 이 길인 거지? 이해돼? 그러니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좋은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니까 어디 있을 때야? B에 있을 때라는 거 알겠어? 이게 제일 길잖아. 돼 안 돼? 아니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제일 긴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되니 안 되니? 되지? 되지? 어.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고? 3이고 너는 2고 너도 2니까 이게 2루트 2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뭐 이해돼? 그렇게 해도 되고 요 점 있잖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해도 되지? 333하고 156하고 하면 얼마니? 4에다가 4에다가 2니까 루트 얼마야? 17 이래 되지? 이 길이는 2루트 17 이렇게 되겠다. 알겠냐? 너 니네 지금 방금 내가 156 찍는 거 잘 봐도 어? 네. 근데 내가 그 위치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 위에도 같이 그렸다라는 거 알겠냐? 6번. 자 이거 보세요. 얘도 직각좌표기야. 자 이렇게 있는데 X 여기가 Y고 여기가 Z. 문제 읽어봅시다. 보트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여기 남이라고 하면 되지, 남. 여기가 남. 남에서 북으로 이동한대잖아. 초속 얼마의 속도로? 10m. 맞아? 10m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인데, 알겠지? 그죠? 그 다음에 수면이 20m 높이에서, 수면이 20m. 맞지? 수면이 20m 높이, 여기가 20m가 되겠지? 수면이 20m 높이에 동서로 놓였대잖아. 이게 동이 뭐 여기야? 동서남북. 뭐 내 맘이지 뭐 시장 그지? 반대야? 이게 동서야? 네. 동서남북이래 그지? 오케이. 그래서 어서 어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인대지 얼마의 속도로?
20m 퍼 초의 속도로 움직인대요. 만약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보트는 수면 위에 점피해서 남쪽으로 40m,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P인 건데 남쪽으로 40이니까 이 새끼 위치가 처음에 40이었다 이런 얘기지? 맞아? 자동차는 다리 위에 점큐. 여기가 다 다리 위야. 여기 수직이래잖아. 둘이 이선하고 수직이래잖아. 동서고 이건 남북인 거고. 그지? 그럼 여기서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 30미터 떨어진 지점에. 이게 30이 떨어졌다 이거지? 그럼 좌표가 어떻게 돼요? 0, 마이너스 30, 20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냐 안 되냐? 아 허리야. 왜 이래 갑자기. 알겠죠? 그랬을 때 쟤네들이 이제 이동한다 이거지? 어? 걔들이 이동한대.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지 얘들아. 맞아?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T초 후. 뭔 초 후? T초. T초 후. 그럼 얘는 얼마만큼 가? 10T만큼 가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이게 10T니까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지? 40-10T,00 이렇게 하면 돼? 네. 맞지? 그럼 T초 후 하면 20T만큼 가는 거 아니야? 네. 맞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라 쓰면 돼? 0, 마이너스 30 더하기 20t 더하기 콤마 20. 됐어 안 됐어? 그렇게 쓰면 되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잡으면 얼마? 제곱하면 40 10t의 제곱이고 그죠? 20t 마이너스 30의 제곱이고 더하기 400.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한 거지? 거리 제곱한 거지 맞죠? 그래서 요 새끼 최소값 구하면 된다. 알겠냐?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지 너네가.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게 넘어간다라고 해서 이 점의 좌표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이해돼 안 돼? 이 점의 좌표가 바뀌어 안 바뀌어? 넘어간다라고 해서 안 바뀐다고. 됐어 안 됐어? 알겠어? 됐지? 아, 상관없다고. 자 넘겨라. 7번. 10시 됐어? 아직 아직 안 됐어요. 7번까지 풀고 좀 쉬자. 너무 자주 쉬지? 네. 좋지 않아? 근데 졸리잖아. 고맙지? 네. 피는 빵빵빵 이렇대. 7번 피는 빵빵빵. 슈는 뭐라고? 빵빵 오야? 피는 빵빵 오고 슈는 애비살에. 자, 얘를 짓는 직선 L이 있어요. 얘를 있는 직선 L이 있고 구가 있는데 x-1의 제곱에 y-2의 제곱에 더하기 z-3의 제곱. z-3의 제곱은 얼마래? 4래. 4. 알겠어? 이 직선 L과 xy 평면을 정사용시켰더니 직선 L도 XY 평면에 정사용 시키고 얘도 정사용 시켰더니 그지? 근데 봐봐 아까 설명 안 한 거 있는데 얘를 XY 평면에 정사용 시키면 식이 뭐야? X-1의 제곱 중심을 XY 평면에 내려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XY 평면이니까. 그리고 반지름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이거야. XY 평면 정사용 시키면. 알겠어? 반지름은 안 변한다고. 그대로 떨어지잖아 그대로 정사용시키니까. X의 평면과 만나는 교선 차지라는 게 아니니까. 이해돼 안 돼? 알겠지? 그러면 얘는 정사용시키면 빵빵빵 아니야? XY 평면에? 마치 Z는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럼 얘도 AB빵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XY 평면에서만 생각하면 되잖아. 돼 안 돼? 되지? 그래서 저 새끼 그려보면 자 봐봐 이게 무슨 추? Y축, 이게 X축인데 중심이 1,1에 1,2고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2인 이런 원이야. 됐어 안 됐어? 맞지? 그런데 얘는 0,0, A,B를 지나는 직선인데 얘하고 접한대잖아. 얘네 둘이 접한대 문제가. 그치? 그럼 0,0을 지나는데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치? 근데 단서에 뭐가 0이 아니래? B가 0이 아니라니까 이 새끼는 아니다 이거지? 맞아? 그러니까 결국 못 찾으란 얘기야. 이 새끼 찾으란 얘기지? 그럼 봐봐. 그럼 여기에 이제 A, B 어딘가에 있어. 그런데 문제에서 뭐 구하란 얘기야? B분의 A 구하란 얘기지? 그럼 B분의 A는? A분의 B는 기울기잖아. A분의 B는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 기울기 역수 취해라 이런 얘기지?
맞아 맞아 이해돼? 이 새끼 기울기 역수 취해라 이거야. 그럼 이거 저 이건 뭐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Y는 MX 이거 빵빵이야? 아 이거 1,4야 1,4 1,2 맞지? 1,2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거 갖다 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되냐 안 되냐? 뭔 말인지 알겠어? 아? 이 거리 구할 줄 알아 몰라? 종원이 알아? 까먹었어? 자 그럼 Y는 MX라 놓자. 지금 M이 뭔 거야? M이 A분의 B인 거나 확실히 알아? M은 A분의 B야. 그러면 M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쓰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있잖아. 루트에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 맞지? 1,2 집어넣으라고. M-2야? 맞아? 그게 반지름이랑 같다고. 양변 제곱해서 풀면 M 나온다고. 알겠지? M 나오면 역수 취하라고. 알겠냐? 하나만 더 하고 싶까요? 알았어 쉬어. 그 다음 거 어려워. 8번 보세요. 어렵다? 봐봐. 선생님 그림 그리는 방법을 잘 배우세요. 알겠지? 좌표 공간에서 x축을 포함하고 xy가 평, xy 평면과 있는 각이가 세타인 평면을 알파라 하제. 답을 표현해보자. 이렇게 있지? 이게 z고 이게 y고 이게 x지? 맞지? 좌표 평면에서 x축을 포함하고 xy 평면과 세타를 이루면 되지? 맞아? 이거 봐봐. 그러면 요렇게 여기 세타 보여? 어? 이 평면 보이냐 안 보이냐? 평면이에요? 보여요? 어? 요 선 자체가 얘를 들어 올리는 선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게 수직이잖아? 맞아 안 맞아? 얘를 포함한 평면인데 결국 이 선 자체를 이면각으로 인정할 수 있었어. 얘도 수직이잖아 요렇게. 맞아 안 맞아? 뭔지 알겠어?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조금 불편하지? 왜 불편해? 이 선하고 이 선하고 거의 포개지잖아 약간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이렇게 바꿔도 무관하지? 이해 안 돼? 회전시킨 거잖아 내가. 이해 돼요 안 돼요? 근데 x, y, z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쓰고 나면 그 평면이 좀 더 잘 보이지? 이해 돼요 안 돼요? 더 잘 보이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이제 이 평면이 알파인 거야 얘들아. 알겠어? 이 평면 알파가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과 만나는 생기는 도형이지? 만나 생기는 도형. 근데 이 평면이 다 그리진 않았지만 구의 중심을 지나 안 지나? 그러면 단면은 뭐야? 원이지 그냥. 중심을 지나니까 얘하고 만나는 거는 구를 중심을 지나게끔 자르면 어디를 서 잘라든 어느 방향으로 자르든 다 원 아니야? 네. 이해 돼? 종원이 되냐? 네.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보여? 보여 안 보여? 4분의 1 원만 그려준 거야 내가. 이해 돼요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지? 4분의 1이 저기? 4분의 1이지 분이. 이게 입체감이 좋아야 돼. 평면 자른 거잖아. 평면 알파가 보여 안 보여? 평면 알파가 보여야 돼. 평면 알파가 이런 원이야.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원. 이렇게 올라오는 원. 중심을 지나니까 여기서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4분 원만. 큰일 났네. 지금은 늦지 않았어. 아, 이해했어. 기억이 안 나. 지금은 늦지 않았어. 자, 이렇게 되지? 맞아? 이게 좀 반지름 다이린 거잖아. 쟤를 어디다 정사용시킨대? 쟤를 어디다 정사용시킨대? XY 평면에 정사용시킨대지? 그랬더니 그게 누구한테 포함되래? 그 영역이 X 더하기 X 더하기 3i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영역에 포함되래지? 그럼 얘는 XY 평면에 있는 거잖아 문제가. 저 직선이 X, 제가 XY 평면이지 왜? 그 앞에 XY, 0, Z좌표는 항상 0이잖아 지금. X와 평면에 그려지는 직선인 거지? 그러면 이건 X절편 얼마야? 2야? X절편이 인정해? Y절편 얼마야? Y절편 저 3i 맞니? 3분의 2지? 3분의 2지? 그럼 여기 어제 3분의 2가 있다 치자. 이해돼? 그러면 요 새끼 보다 Y가 작다지?
여기 작다잖아. 그러니까 요 새끼 요 밑 영역에 포함되라 이거 아니야? 요 밑에 영역에? 이 밑에 영역에 다 포함되라 이거지? 됐어 안 됐어? 그러도록 세타의 무슨 값을 구하래? 최 최소야 최대야? 최대 최대값을 구하래?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잘 봐. 코사인 세타는 크면 클수록 세타가 작지. 그러니까 결국 세타가 최소일 때지. 이해돼 안 돼? 정상을 시켜볼 테니까 잘 봐.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얘는 안 바뀌지? 그럼 쟤 정상을 시키면 이렇게 떨어져 안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네? 그러면 요렇게 생기는 거 보여? 이렇게 생기는 거? 이게 뭐의 일부지? 타원의 일부야. 돼야 안 돼요? 뭔 소린지 알겠어? 되냐 안 되냐? 뭔 말인지 이해해? 어? 타원의 일부라고 저게. 그러니까 길이가 1이지? 맞아? 그럼 요건 무슨 세타가 돼?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얘네 저거를 x와 평면으로 옮겨 볼 테니까 봐. 여기가 x야. 여기가 y야. 맞아? 여기가 2고 여기가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요 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세타가 제일 코세타가 제일 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타원 아니냐고. 맞아 안 맞아? 이게 딱 저기 접했을 때 아니야? 아, 작으면 이렇게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뭔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니? 알겠어? 그래서 이게 코사인 세타고 이게 1인 거잖아. 그럼 이 타원 방정식은 이렇게 쓰면 되지. 1분의 x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y 제곱은 1 이렇게 쓰면 돼. 맞아? 그리고 뭐에 관한 문제로 바뀌지? 접선에 관한 문제로 바뀌지? 맞아 안 맞아? 네. 그지? 근데 접점 알아 몰라. 모르니까 접점 놓고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래서 식 하나가 x1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제곱 세타분의 y1제곱은 1 이래 되고. 이해되냐 안되니? 이해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접선이잖아. 접선 만들어. x1x야? 맞아요? x1x 그 다음에 코사인제곱 세타분의 y1y지 얘들아. 아 이게 얼마야? 이게 1이잖아. 되냐 안되니? 맞아? 그런데 이 직선이 뭐랑 같아야 돼? 이 직선이 x 더하기 3i 마이너스 2는 0하고 같아야지. 그럼 요거 빼기라면 0이지? 얘는 안 돼. 그럼 여기다 2 곱하면 되겠네? 상성이 1이잖아. 여기 상성이 2잖아. 둘이 같아져야 되니까 2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그럼 여기다 곱하기 2에서 계속 비교해보면 2x1이 얼마야? 1이지? 맞아? 여기다 2 곱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2y1이 얼마야? 3이야? 됐어 안 됐어? 이해돼? 그러면 여기 x1이 또 1이래매. 그래서 집어넣어. 그럼 여기서는 또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y1 제곱이 얼마야? 이게 4분의 1이니까 이게 4분의 3이야? 되냐 안 되냐? 여기까지 알겠어? 아, 그러면 결국은 이 식하고 이 식이 있어.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니 없니? 구할 수 있지. 어떻게 y1은? 맞아? 2분의 3 코사인 제곱 세타야? 돼 안 돼? 뼈다방에 집어넣어서 코사인 제곱 세타 구하면 되겠다? 알겠냐? 그림 그리는 걸 잘 보라고. 알겠어? 어? 그림 그리는 걸 잘 보라고. 자, 그 다음에 9번. 좌표 공간에 XYZ가 모두 양수인 9가 있고 이 9가 X축하고 Y축하고 뭐하고 접하고 X축 Y축하고 접하고 Z축하고는 두 점에서 만난데 Z축하고는 두 점. 그리고 이 9가 XY평면과 XY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의 면적이 원 면적이 얼마야? 64파이래. 64파이 맞아? 그리고 Z축과 원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란다. 반지름 구하래. 뭐 구하라고? 반지름. 다
아무렇지나 다 지금 접한다, 평면하고 만난다, 제트축과 만난다, 그지? 평면하고 접하는 것만 안 했네 내가? 맞지? 바로 자 그럼 해봐. 다 쪼개서 살피는 거야. 쪼개서 뭐라고? 쪼개서 저걸 다 익혀도 어떻게 그려 내가? 맞아 안 맞아? 저런 거는 그지? 다 쪼개야지. 일단 그러면 요렇게 있는데 여기가 9가 A, B, C라고 쳐 중심을 그지? 그러면 X축하고 접하고 Y축하고 접하고 일단 이거지? 맞아 안 맞아? 얘들 그럼 뭐니? X축하고 접하니까 여기가 뭐가 돼? 이게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럼 Z축하고 접하니까 이게 루트 A제곱 더하기 C제곱이지? 되는데 이 상태를 통해서 A랑 P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되는데 이해돼요? 맞지? 그 다음에 자 또 Z축하고 어떻게 하는데 Z축이야 그럼 두 점에서 만난데 그럼 이제 AAC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얘들 그러면 여기 요렇게 수선해발 내리면 이게 얼마야? 이게 00C 아니야? 그럼 이거 반 이거 루트 2A 맞아 안 맞아? 루트 2A 맞지? 얘들 그럼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하잖아 8이라 그랬으니까 돼 안 돼? 그럼 반지름 나오니 안 나오니? 반지름 나오지? 뭐라 쓰면 돼 이거? 이거는 16 더하기 2A라 쓰면 되겠어? 됐지?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 만난대? XY 평면하고 만난대잖아 맞지? 이렇게 그림으로 그럼 중심이 AACG 맞아? 어? 그럼 여기는 C야 이번에? 맞냐 안 맞냐? 맞지? 여기는 얼마야? 루트에 16 더하기 2A야? 맞아요? 저기 2A제곱 아니에요? 아 그러네 2A제곱이네 그럼 16 더하기 2A제곱이야? 그럼 요건 얼마야? 이건 8이야? 맞냐 안 맞냐? 이해돼요? 아니야? 맞지 않아? 아니냐? 뭐 이상해? 이건 얼마야? 00C 아니야? 맞아? 네. 그럼 두 점 생각해 루트 2 아니냐 이거? 맞지? 이거 4 아니냐? 맞지? 여기서 A랑 B랑 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거 아니야? 여기가 뭐야? XY 이게 AA빵 아니야? 맞지? AA빵 이게 C 아니냐 그러면? 맞지? 이게 64라며 이거 8 아니야? 맞죠? 맞지? 그럼 요거는 루트 16 더하기 2A제곱 아니냐고 맞아? 어? 아니면 여기서 뭐라 써도 돼? 루트에 64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이 반지름 두 개 같으면 돼? 그래요 안 그래? 16 더하기 2a 제곱은 루트에 64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하면 돼? 네. 양면 제곱하면 16 더하기 2a 제곱은 64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쌤 왜? 루트 16 플러스 2a 제곱이에요 아니야? 피타고라스 쓰면 그러지 않아? 이거 8이래매 네 이거 4 아니야? 네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이거 아니야? 16 플러스 2a 아니에요? 왜? 4랑 루트 2a 루트 2a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맞냐 안 맞냐? 저거 봤어 네. 이해돼?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새끼도 반지름 아니야? 요 새끼도 반지름 아니냐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저기다가 또 저거 곱하면 a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도 나와 안 나와 이렇게도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A제곱 나오냐? A제곱 나오고 나면 이렇게 하면 C제곱 나오냐? 됐지? 됐어? 그럼 반지름 찾을 수 있지? 그냥 그림으로 하면 돼 알겠죠?
이렇게 있는데 중심이 봐봐 중심이 x 더하기 2의 제곱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더하기 z 마이너스 4의 제곱은 24래잖아 맞아? 그랬을 때 이 새끼 9가 맞아? 어? 지나는 공간 개수를 구하래? 문제가 뭐냐면 이 xy평면, yz평면, zx평면에 의해서는 공간이 8등분 됐지? 8분할 되잖아. 8개 공간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9가 지나는 공간 개수를 지내라. 개수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거든. 이해돼? 맞지? 어떻게 하면 돼? 이 새끼를 찍어야지. 맞아 안 맞아? 그런데 x가 마이너스 2니까 요 뒤에가 있으니까 불편한 거 아니야? 응. 그치? 그럼 두 가지 생각인데 회전시켜. 눈에 보이게끔. 내 맘이지. 알겠어? 회전을 시키든가. 아니 이 새끼 x좌표를 내가 2로 바꿔도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로 바꿔도 똑같은 상황인 것도 이해해? 뭔 말인지 알아? 아니 9의 중심이 마이너스 2, 3, 4 여기 있어서 각 공간 9를 그렸을 때 지나는 공간 개수랑 이쪽에다가 옮겨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중심 놓고 하는 거랑 별 상관이 없다고 똑같다고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이제 부 바꾸는 생각 자체가 어렵다면 회전시켜 뭐 시키라고? 회전시켜 얘를 뭐라고 나 y라고 놓고 이렇게 해서 그걸 x라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이렇게 해서 z라 놓으면 너네 입장에서 잘 보이지 않아 이제? 입체니까 이해돼 안 돼? 회전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가 마이너스 2고 이해돼요? 이해돼? y가 3인 거고 여기가 4인 거 아니냐고 그럼 뭘 그려 이렇게 열심히 직육면체 그려야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중심인 거 아니야? 맞지? 일단 요 공간은 지나 안 지나? 지나. 요 공간 지나지? 그럼 요 옆에 공간 지나나 생각해보자. 뭔 말이냐면 여기 요 중심 있는 공간이 우리 방이라 쳐. 알겠지? 그럼 저 옆 요쪽 있는 거 보이지? 요 위에. 그 저 옆방. 저 옆방 지나냐고. 그럼 여기까지 거리가 이게 얼마야? 이게 3 아니야? 아 이게 빼기 이 길이가 2 아니야? 네. 요 길이는 얼마야? 이 길이는 3이지? 맞아? 이 길이는 얼마야 이 길이? 4잖아 됐지? 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요쪽 방 저 옆방 지나 안 지나? 지나 저 옆방 지나지? 반지름이 보니까 2루트 6이잖아 그 다음에 요 건너방 지나 안 지나? 앞에 요 뚫고 지나가는 방 지나 안 지나? 지나 그건 요거 3이잖아 거리가 저쪽 방도 지나 안 지나? 지나 저쪽 방도 지나는 거지? 네 바닥방 지나 안 지나? 지나 바닥 지나지? 알겠어? 그럼 우리가 안 본 방이 어떤 방이야 지금부터? 대각선 우리 밑에 방 안 봤지? 우리 밑에 방은 요 길이 아니야? 거리가? 네.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거잖아 루트 얼마니? 4에다가 2에다가 루트 20이지? 가요 그러니까 지나지? 네. 그 다음에 어디야? 니네 저 어디 봐? 저 밑에 방? 네. 밑에 방은 요 길이지? 요 길이? 네. 요 길이 보여? 이거는 4하고 3이니까 딱 25지? 네. 루트 25지? 지나 안 지나? 안 지나. 안 지나네. 얘네? 그 다음에 저쪽 방 보여? 저쪽 방? 네. 저쪽 방 보여? 안 보여? 지나요. 저쪽 방 지나지? 몇 개 안 지나 결국? 두 개 안 지나고 다 지나지? 네. 얘네 안 돼? 알겠어? 네. 방을 순서대로 해봐. 여기가 니네 방이라 생각하고 앞방, 옆에 방, 위에. 먼저 위에만 다 셀 수 있지 일단? 그 다음에 니네 밑에 방. 밑에 방이 앞방, 밑에 방이 옆방, 밑에 방이 대각선방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돼야 안 돼요? 그치? 그 다음에 요 대각선이잖아 요거 안 지나는 거 아니야? 니네 밑에 방의 대각선방 이해돼 안 돼? 요게 루트 25니까 얘 더 클 거 아니야? 돼야 안 돼? 그거 두 개 빼고 다 지난다고 이해돼? 그래서 여섯 개 하시면 되겠어 각 평면과 축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 찾아보면 된다? 알겠어? 야 봐봐 평면까지 거리가 3개 나오지? 네. 맞아? 축까지 거리가 몇 개 나와? 3개 나오지? 네. 6개잖아. 그 다음에 원점까지 거리 하나 나오니까 7개지? 네.
그 다음에 얘가 있는 점이니까 총 8개 평면 맞아 안 맞아. 이해 됐어요? 11번 몇 시야? 32분이요. 어? 32분이요. 이 샹인데? 이게 몇 개 있어? 아, 이거 꼬밀리네. 여기까지 끝에.